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퇴직을 2년 남겨두고 있으며 현재 기계 분야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진로를 생각하다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올 2월에 배우락에 등록을 해서 2회 필기 실기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총 소요 기간은 약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기계 전공자로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사는 전기 분야 용어, 이론 및 실무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기 기초 학습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필기 시험에서는 설계 및 시공 분야의 전기 문제가 신출이 많았으며 이두 과목에서 과락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황민욱 교수님이 강의에서 말씀하신 버릴 것은 버리고 확실하게 중요한 것은 따로 정리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였으며 실기 준비로는 계산 문제 비중이 높아 유형별로 매일 두세 문제를 반복하여 풀면서 감각을 유지하였습니다. 단답형 문제로는 매일 1시간 정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도록 했습니다. 저는 모든 공부가 그렇겠지만 자격증 시험 공부는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계략적으로 파악한 후 본인의 약한 부분을 빨리 파악하여 과락이 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강의를 듣거나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다가 특히 관연도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것은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산 문제 공식, 단답형 문제, 길게 풀어 쓰는 문제를 따로 정리해서 매일 꾸준히 읽어보다 보면 적은 시간을 들여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를 선택해서 공부한 이유는 공부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 수강 시 1.5배속 또는 2배속으로 강의를 들었으며, 또한 교재로 혼자서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강의를 사전을 찾듯이 찾아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강의를 선호합니다. 시험 기간이 보통 4, 5개월이 소요되므로 이런저런 개인사들도 있고, 대부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기 쉬운데 이러한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면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1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메모장을 잘 만들어서 꾸준히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면 슬럼프를 이겨내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배우락에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파이팅!